노래하시는 분들 의상이요. 그 쾌자 같은 거 다른 데서 빌려다가 조합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입었던 그런 의상들이 굉장히 진짜 구슬 컨셉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무녀 복색을 해버릴 때도 있었고 아, 저 같은 경우는 의상 생각나.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약간 그래도 현대적인 느낌을 추가해보자 했는데 제가 아프리카 원주민 그렇지 추장 복장 추장 복장을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귀걸이 할 때도 있었고 막 머리 상투 틀었다가 막 어쨌다가 요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고민이 많아요. 네. 지금은 막 다양하게 딸기 모찌, 바나나 모찌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의상이 없는 거예요. 의상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친척 언니가 미국 들어올 때 한복 치마 같은 거를 좀 엄마한테 부탁해가지고 언니가 들고 오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진짜? 미국에서 접선해가지고 나는 입국하자 브라질에서 오자마자 그 언니 만나러 가고 언니랑 만나서 아침에 그거 받고 아침 먹고 그러고 나는 숙소로 들어갔거든요. 진짜 의상이 그때는 없었어. 그리고 그 다림질하다가 태워먹고 그때 난 그때 없었어가지고 아 너 그때 없었어? 없었지 그 완전 없었어. 초창기니까 너 그건 좋을 때 들어왔네 그러니까, 좋은 시절에 들어왔어 야 라떼는 말이야 라떼요? 라떼는 말이야 그건 뭐 야 우리 진짜 힘들었어 거의 길거리에서 옷 갈아입었어 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전체적인 악기의 소리도 정말 많이 바뀐 것 같고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방식들 그리고 그 음악을 만드는 음악을 이해하는 어떤 정도도 매우 달라진 것 같아요. 초창기에 이제 악단광 씨 천우악에 했던 무대가 있는데 레전드 무대 그것과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아 많이 변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처음에 이걸 만들 때는 아무런 곡도 없었고 시작했던 멤버들이 이런 곡에 익숙하지도 않았고 사운드도 안 나왔고 정말 힘들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었죠. 솔직히 하면서도 이게 뭔지 모르겠었어. 맞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상상도 안 됐고 난 잘 알지. 술 먹을 때마다 얘기하는 거 그걸 왜 몰라. 정각회에서 두 달에 한 번씩 화요일 한옥에서 전통 공연을 했었어요. 그때 한 프로를 악단광질 첫 공연을 했는데 너무 조그만 마당에서 공연하거든요. 막 여러 가지가 서툴고 여러 가지가 아니 크기가 얼마냐 마당 크기가 요 테이블 세 개 놓으면 꽉 차는 그 마당에서 관객들은 이 마루 아, 요 마루 위에 그 작은 툇마루에 있기도 하고 뭐 방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 좁은데 서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연주자 막 나 못 깔고 앉아 있었는 줄 알아? 목욕탕 의자 이런 바닥에 목욕탕 의자 같은 납작한 거 있잖아 그 예쁘긴 한데 목욕탕 의자는 아니고 고만한 사이즈 이렇게 앉아가지고 빨간 의자 연주하고 그래도 나는 새로웠다는 건 뭐냐면 여태까지 정각회에서 했던 음악과 너무 질감이 달랐으니까 호응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겹고 세고 이런 음악을 하니까 그 관객들이 호응을 되게 세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잘하는 줄 알았지 그때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건 아니었던. 어? 아 너무 떨었어요. 아 그랬어? 엄청 떨었어요 그때. 진짜 말도 못했지. 보컬들은 그랬겠다. 난 떨리진 않았고 바들바들 떨었어. 왜냐면 보통 무대랑 거리가 있는데 한옥은 그치. 완전 코앞에서 해야 되고 이거 다 관객이 사방에 다 있으니까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고 그치. 요 카메라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관객이 앉아 있으니까 눈을 계속 눈이 낯을 가리는 거야. 막 뱉다가 그때 안무들이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였어서 없다시피 막 이렇게 항공무용 나오고 호우적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획실장님이 홍옥이를 호출을 해서 너네 몸짓 어떻게 할 거야? 너네 컨셉이 뭐야? 무서워 그래서 너네가 하고 싶은 음악이 뭐야? 무서워 아니 무섭다기보단 정말 그 난감해 고뇌가 느껴지는 그 만든 곡들이 지금도 하는 곡이거든요. 영정거리, 얼싸 모십니다 남봉가 그게 대표적이었을 건데 어차는 잘 모르겠어. 어차는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정거리를 아나 아만세 이런 느낌으로 아만세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이런 식으로 오신이다 아줌마력이 내가 더 뿜뿜할 때였어. 흥겨운장치 약간 이런 영상까진 몰라도 아마 있을 거예요. 사실 곡도 참 변화도 많았다. 같은 곡이지만 50년대도 많이 달라졌고 네. 영정거리도 많이 달라졌고 안무도 달라졌지만 음악도 달라지고 음악이, 네. 음악이 많이 달라졌고 그래, 그랬었습니다. 네. 네. 적당히 흔들어 주세요. 네. 고정. 아, 가만히 있어. 고정. 고정. 저는 이거. 네, 저 색을 좋아해. 네. 색깔을 좋아해. 근데 하늘이 되게 파랗더라고요. 저는 이거. 궁금해. 네. 열어보겠습니다. 악당과 제 버스킹 진짜 할 말 많아요. 진짜. 버스킹.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버스킹을 하게 된 이유가 공연이 없었어요. 악단광치를 처음 만들고 그 인지도도 없었고 저희도 좀 되게 아리까리 했었죠. 저희 음악 색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이렇게 놀 바에야 나가자. 나가자 그냥 길거리로 나가자 이래가지고 뭐 홍대 이런 데서도 하고 홍대에서도 하고 나는 그거 생각 남산국악당 그 아 맞아 오래발 벌판에서 가는 손님을 잡으며 가는 고객을 잡으며 진짜 너무 슬펐던 게 사람들이 볼 생각 없이 왔다가 보다가 거의 다 가잖아. 그치. 난 그게 너무 슬펐어. 자꾸 우리 그 뭐지 차 그 조명 켜놓고 맞아. 저녁에 그 춘천만 주치 처음 봤을 때 아 그것도 너무 힘들었어. 그 차 조명 켰을 때는 마이크도 없어서 메가폰 들고 하고 차 조명에 이렇게 근근도생 해가지고 진짜 그것도 춘천 마인 축제 보러 오시는 분들 입구에서 맞아, 우리는 맞아.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입구에서 아 거기 진짜 어두운데 양해를 구하고 거기서 꾸석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서 근데 그때는 또 마이크도 없어서 마이크.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세게 근데 그때가 있어서 지금의 악당광칠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그거 맞는 것 같은 게 저희 8.15 때 버스킹하고 막 했었잖아요. 아 맞아 요즘도 하네 우리. 가끔 하긴 하죠 하네. 저희. 근데 초심을 그게 약간 맞아. 그 초심에 거기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 맞아. 안 해봤으면은 절대 하기 힘든 그냥. 거니까. 그래서 8.15 때는 불러주시는 데 없으면 지금도 길거리 나가자. 하고 싶은 데서 만나자. 그냥 약간 하고 싶은 데서. 근데 약간 그게 악당광 광칠의 약간 원천 힘? 뭔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대중, 그 관객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겠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나는 왜 좋다고 확신하냐면 이게 난 몰라, 소중하지 않아. 아, 너는 별론데? 유지될 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성격들이 근데 그 전이랑 뭐가 달라요? 일단 하극상이 생겼고